우리 사회에 신인류가 등장했습니다. 뇌가 섹시하다는 의미의 뇌생남녀. 방송에서는 연일 연예인들의 IQ가 화제가 되고 이른바 뇌가 섹시한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이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똑똑하다? 천재 같다? 약간 다른 세계 사람? 스마트한 느낌? 똑똑한... 아무래도 똑똑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 흔히 IQ가 높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누구나 높은 IQ를 바라죠.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특별한 선물, 생각하는 능력. 우리는 언제부터 지적 능력을 평가하게 됐으며 과연 IQ는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평범함과 비범함을 뛰어넘는 비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의 회원을 둔 멘사의 한국지부입니다. IQ 148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다는 상위 2%의 두뇌 모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비한 이 모임의 회원들은 무엇을 할까요? 회원의 대다수는 카드나 보드게임 등 머리를 쓰는 놀이를 즐깁니다. 멘사의 동아리 중 가장 활발한 모임 역시 보드게임 시그죠. 한 달에 한 번 모여 게임을 즐기는 이들. 이곳엔 참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직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IQ 148 이상의 천재라는 점이죠. 뭐, 그러니까 저희들끼리는 속칭이란 맨밍아웃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멘사라는 말 자체를 일단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일단은 멘사다 이러면은 우선적으로 정말 너가 막 이런 반응도 있고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사고나 아니면 세계가 있냐고 많이 질문을 하는데 그냥 남들보다 그거 뭐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이해는 조금 더 빠르다 뭐 그냥 이 정도만 느끼고 있습니다. 남들과 다를 것 없다는 이들. 하지만 이들이 즐기는 보드게임은 조금 특별합니다. 기존의 룰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신들만의 룰을 만들어 게임을 즐기기 때문이죠. 이들은 숫자와 도형, 추리력과 관련된 게임을 좋아하고 복잡할수록 더 파고듭니다. 조금 더 전략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앞수를 예상을 하고 플레이한 거를 보고 제가 좀 당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심리적으로 하는 게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약간 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더 위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한 수압 한 수압을 더 알게 돼요. 이렇게 게임을 하면 할수록. 머리를 어쨌든 여기서도 계속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길 수 있을까 이걸 쓰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즐기는 건 숫자, 도형, 고도의 심리 추리 싸움이다 보니 게임 한 판에 대여섯 시간을 훌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꾸준한 집중력이 이들의 지적 능력이 높은 숨겨진 비밀일까요? 여기 멘사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한 연예인들이죠. 아름다운 외모에 지적인 능력. 이 두 가지 매력을 모두 가졌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이들을 동경합니다. 그중 최근 화제를 모은 한 인물을 찾아가 봤습니다. 간신히 인터뷰 시간을 낼 수 있을 만큼 요즘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그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맞는 스타입니다. 그는 올해 멘사 테스트를 통과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7인조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 박경. 매력적인 보이스와 래핑 실력으로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는 직접 프로듀싱까지 참여하는 실력파 아이돌이죠. 그에게 올해 기쁜 일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데뷔 2000일에 멘사 회원이 된 거죠. IQ 점수는 156. 그의 IQ 타고난 걸까요? 아, 저는 그 수학 영재라는 타이틀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영재 교육원에 한번 지원해 볼 사람이 있느냐 해서 제가 손을 들었더니 그 시험에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가서 시험을 보고 그때 발탁되게 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서부교육청 영재 수학 영재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재다능했다는 박경. 상위 1%에 해당하는 IQ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로 그는 어릴 적 수학에 대한 호기심과 최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두뇌를 쓰는 문제를 풀며 트레이닝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IQ는 타고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제가 IQ가 되게 높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멘사 테스트를 하면서. 근데 절대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저한테 와 멘사 야 너 어떻게 이렇게 IQ가 높게 나와라고 하지만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얼마든지 높게 나올 수 있는 게 IQ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응시하게 됐다는 멘사. 그처럼 현대인들은 누구나 스스로 뇌생 남녀가 되길 꿈꿉니다. 높은 IQ는 선망의 대상이고 오랜 세월 인류의 지적 능력을 가늠하는 가장 일반적인 잣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IQ는 혈액형처럼 평생 잊히지 않게 머릿속 깊이 각인됩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IQ.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IQ란 말은 영어로 Intelligence Quotient, 즉 지능지수의 첫머리 알파벳인 I와 Q를 합친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Q라고 하는 게 사실은 광의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공통적인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어떤 개인이 문제 상황이나 과제 상황에 있어서 얼마나 그것을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지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상식 혹은 뭐 어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 수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정보를 갖다가 특히 이제 감각 정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오감으로 오는 정보를 갖다가 뇌가 처리를 해서 그것의 어떤 맥락을 파악해서 그것을 정보를 갖다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사실 뇌 용량이나 혹은 뇌의 어떤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IQ 테스트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1905년 프랑스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비네는 동료 사이먼과 함께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을 구별하는 검사를 만들었고 이것이 1912년 독일로 넘어가 윌리엄 스턴에 의해 처음으로 IQ란 용어가 탄생됐습니다. 4년 뒤 미국에서 성인의 지능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며 지금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IQ 검사가 대중화된 거죠. 1914년부터 시작된 제1차 세계대전은 IQ 산업이 급성장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병사들을 징집하는 과정에서 선발의 기준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IQ 테스트는 지적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유용한 과학적 도구로 평가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급하게 이제 장병들을 모집을 하거나 또 모집된 장병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뽑고 잘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지능 검사를 통해서 전술이나 어떤 전략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되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되게 된 게 집단 지능 검사의 시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능 지수가 높은 사람은 뭐 천재나 영재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 또 더 개발을 더 많이 해주는 이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지진이나 어떤 학습 장애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IQ는 어떻게 매겨질까요? 현대의 IQ 검사는 해당 연령의 평균을 100으로 정의한 뒤 이를 중심으로 표준 편차가 15인 분포도를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수행이 소속 연령 집단의 평균보다 1 표준 편차가 높다면 그 사람의 IQ는 115가 되는 거죠. 물론 이는 표준 편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랭킹 사이트에선 역사상 가장 IQ가 높은 10명의 인물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부터 다재다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체스 그랜드마스터 게리 카스파로프 등 자신의 분야에서 저명한 업적을 남긴 이들이 높은 IQ를 획득했다고 소개했죠.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노벨상 수상자들의 평균 IQ는 120에서 130 사이라고 하죠. IQ로만 보면 평균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야 합니다.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힌 제임스 왓슨의 IQ는 124.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윌리엄 셔클리는 125. IQ는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검사법일까요? 지능검사 결과를 뭐 맹신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뭐 수치로 또 다른 줄세우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IQ 검사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어떤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 속도를 사실은 그 표시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평범함과 비범함을 넘나드는 비밀인 IQ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IQ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격렬하게 대립해온 또 하나의 논쟁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의 전당 서울대학교. 이곳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꼭 천재여야만 할까요? 이곳 학생들의 IQ는 어느 정도일까요? 123. 122. 110. 168이요. 100에서 120 정도. 높은 수치도 있지만 대다수 평범한 IQ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재는 타고나는가, 만들어지는가? 선천적이 6, 후천적이 4. 개인적으로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노인이 될수록 좀 IQ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래가지고 네, 꼭 타고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선천적인 면이 큰 것 같지만 노력으로도 충분히 그 정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IQ가 결정하는 거는 학업 성적 그 정도인 것 같고 그 이외에 특기 적성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선천적 7대 3 정도로 아시아네요. 유전론과 환경론으로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각 다른 사람들. 과연 생김새나 혈액형처럼 지능도 유전이 될까요? 이런 논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왓슨은 지능이 떨어지는 것도 일종의 질병으로 분류하고 하위 10%의 사람들을 치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런 주장에 불을 붙인 것은 1994년에 발행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리처드 헌스타인과 찰스 머레이 교수가 발행한 벨 곡선. 저자는 지능이 삶을 결정하고 인종 간의 IQ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간 지능 편차는 유전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낮은 사람의 지능을 높이려는 시도는 실패했다는 비관론을 제시하죠. 헌스타인과 머레이는 빈부 양극화를 거론하며 그 이유를 IQ에서 찾았습니다. IQ가 위험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이들. 그들로 인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IQ 논쟁이 증폭됐습니다. 유전론과 환경론으로 나뉘어 길고 긴 설전이 시작된 거죠. 이것은 유전적인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지능이 낮은 흑인들에게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이 지능을 너무 이제 모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지능 막는주의에 빠진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득권 계층의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또 정당화하는데 이제 활용되는 악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능은 유전 외에도 다양한 후천적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플린 효과. 뉴질랜드의 정치학자 제임스 플린은 지난 100년 동안 IQ 점수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이 10년마다 평균 3점씩 올라간 IQ.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능 이론도 이제 반영을 해서 조금씩 그 평가 형태도 바꾸고 내용도 좀 바꾸고 하는데 실제로 이 그 평가 통계도 보면 한 3%씩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부모하고 자녀가 대개 한 세대를 보면 한 30년 됐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평균적으로 아이들이 더 어떻게 보면 우수해지는 거죠. 그만큼 속도도 빨라지고 기억력의 용량도 커지고 뭐 추론할 수 있는 것 혹은 뭐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지속적으로 이제 발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IQ라고 하는 것은 어떻든 뇌 처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긴 하지만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혹은 학습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거죠. 여기 학습을 통해 IQ가 향상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팀은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04년과 2008년 각각 IQ 테스트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IQ 검사가 그 전과 비교해 20점 가까이 향상되고 일부는 떨어지는 등 참가자들은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MRI로 뇌를 스캔한 결과 특정 부분이 IQ 변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IQ가 성장하면서 변화한 것입니다. 이를 진행한 프라이드 교수는 IQ가 낮다는 이유로 학업 능력을 저평가해서는 안 된다. 몇 년 후에 IQ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높아지고 있는 지적 능력. IQ는 정말 유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소인들과 그 다음에 그 소인들을 타고났을 때 그 유기체를 둘러싼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의 지능이 결정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북스타트 운동, 이제 아예 그 말하자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교육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IQ가 한 거의 뭐 18점 이상 IQ가 높아졌다는 보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특히 환경적인 영향이 그 결핍이 있었던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교육을 함으로써 물론 학습 성취도도 높아지지만 IQ도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왜 IQ에 열광할까요?
그 바탕엔 미지의 영역에 대한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잠재성을 품은 뇌. 우리는 이것을 IQ라는 수치만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IQ란 지능의 우열을 가리는 서열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참고 지표는 아닐까요?